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미스터리한 범행 수법과 베일에 쌓인 범인의 정체. 전 세계 각국의 미스터리 사건들을 준비했습니다. 9년간 뭐뭐 테러당한 남. 게임이 시작됐군. 저 오셜록과 함께 떠날 첫 번째 추리 여행. 자, 누군가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0년 벨기에 앤트워프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장 반 렌데그햄. 그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밖에서 스쿠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협박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스쿠터 소리에 무섭다고? 자,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렸고요. 렌데그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렌데그햄 설마 하는 마음에 잔뜩 긴장해서 문 손잡이를 잡아라. 아, 함부로 당기지 말지. 아니,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야지. 그래. 이럴 때 보통 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자, 렌데그햄을 찾아온 이는 바로 주문하신 피자였습니다. 오 마이 갓!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렌데그햄은 그동안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피자가 배달되는 테러를 당했던 겁니다. 저게 테러야, 그냥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장난 아니게 가나 보죠.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렌데그햄은 피자가 배달될 때마다 분명 이 주소가 맞다니까요. 아니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냅니까? 아, 돈을 받는구나. 괜찮으시겠어요? 아, 싫어. 그뿐만 아니라 주말, 주중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도 피자가 배달. 심지어 하루 동안 무려 10번에 걸쳐 피자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아, 뭐야. 야. 그렇게 렌데그햄이 피자 배달 테러에 시달린 게 자그마치 9년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9년이라 그랬다고요? 그 정도면 이제 피자집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피자집은 원래 처음부터 피해자였죠. 네. 아, 제가 봤을 때 쿠난의 그 촉으로 봤을 때는요. 네. 렌데그햄하고 피자 매장에 동시에 원한이 있는 사람. 아하. 이게 떴어요. 한 번에 두 사람한테 이제 부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거 저기 취소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취소보다는 그냥 이 주소로 배달 들어오는 거는 주지 마시오. 그래. 주문 들어와도 하지 말라고. 너무 간단하게 보신 게요. 뭐 그러면 좋죠. 하지만 범인이 피자, 케밥 등 메뉴도 바꾸고 또 다른 지역 매장에 주문을 하는 등 나름 철두철미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주문자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매장을 바꿔가면서 했다니까. 그러네. 피자집에 원한이 있는 건 아니네요. 이 사람한테 원한. 렌데그햄한테 원한이 있는 거네. 맞네. 피자 테러를 당한 사람은 렌데그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알고 보니 약 30km 거리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렌데그햄의 친구 역시 그와 똑같은 피자 테러를 당하고 있었던 건데요. 두 사람을 다 알고 있고 네. 두 사람 모두에게 원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다닐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친구를 왕따를 시켰어? 뭐 했거나 괴롭혔거나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 왕따 당한 친구가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확실히 코난보다는 최불암 선생님이 선배라 접근이 좋네. 연배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또 깨알 성대모사를.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야. 괜찮죠? 그래. 범인의 정체가 범인의 동기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인 렌데그햄은 언젠가는 범인이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휴대폰을 사면 기본 어플 외에는 뭐 아무것도 저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요. 2016년 5월 멕시코의 줄리안 카바렐로가 공개한 새 휴대폰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뭔데?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뭐야?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보이죠? 아 섬뜩해. 새 휴대폰에 적혀 있었다고요? 새 휴대폰에. 중고폰 아닌가? 중고야 중고. 리퍼비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이 휴대폰 구매자는 휴대폰 매장에서 분명히 미사용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헐. 그런데 카메라 앱을 실행해 보니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보이는 곳에 아휴. 눈에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여성의 얼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거를 중고로 가져왔다가 그럴듯하게 스티커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재판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기 뉴스에다가 제보를 해야죠. 왜 우리한테 와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고장난 폰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휴대폰 구매자는 이 문제의 사진 때문에 다시 매장에 가서 직원에게 문의했는데요. 보통 사진 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사진이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리 터치를 해도 해당 사진은 확대되지 않았고요. 휴대폰을 재설정했는데도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면 여전히 문제의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미치겠다. 이게 해킹해가지고 뭔가 칩에다 심어놨나, 그걸. 그러게. 근데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해킹을 할 이유가 있는데 빈 휴대폰을 왜 해킹을 합니까? 처음 그 케이스 열었는데 저러면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너무 끔찍하다. 그레이 파이어스 무덤의 모모.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사진. 등이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본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의 무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거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투어 업체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제이미슨 가족 실종 미스터리. 2009년 10월 8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유폴러에 거주하던 제이미슨 가족이 새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다 같이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로부터 8일 뒤 가족이 살던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됐고요. 트럭 안에는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 현금 약 3,6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제이미슨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현금을 3천만 원씩이나 차에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집단 자살? 허허. 집단 자살? 돈을 놓고 새로운 집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실종된 제이미슨 가족을 찾기 위해 몇 달간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 또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수색 실패. 그들의 행방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제이미슨 가족의 트럭이 발견된 곳과 약 4.8km 떨어진 산비탈에서 제이미슨 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인 바비 제이미슨의 두개골에서 의문의 구멍이 발견됐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는데요. 총상인가요? 두개골의 구멍이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이게 시신이 좀 빨리 발견됐어야지 뭐 사인을 알 텐데 지금은 그 구멍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죠. 네. 이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숲에서 길을 잃고 죽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새 집을 알아보러 가던 중이던 그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숲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이미슨 가족을 지켜본 주변인들은요. 제이미슨 부부가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굉장히 초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마약이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속에서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런 대화 없이 무표정으로 짐을 옮기는 부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거래 그 대금인가 보다. 자, 경찰 또한 마약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집과 트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이들이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에 빠뜨린 목사 지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부부,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미슨 부부가 집에 귀신이 있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쫓기든 나왔다. 그렇죠. 쫓기든 나왔을 수 있겠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시에 거주하는 로버트 데니스 블레어 애덤스. 그는 건축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0세 남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애덤스 진정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며칠 뒤인 7월 5일 애덤스는 약 700만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들고 갑자기 미국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가 과거 마약 투약 전과 때문에 마약 거래상으로 의심받은 애덤스는 미국 입국 금지 처리,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 직장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돈 들고 막 미국에 왜 간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마약 거래 전과가 있었다니까. 네네. 마약 조직한테 막 협박당하거나 막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허. 미국에 가지 못한 애덤스는 며칠 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친구를 찾아가 자신을 제발 미국에 데려다 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애덤스는 결국 1996년 7월 10일 홀로 차량을 렌트해 미국 국경을 넘었고요. 이후 그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멀리도 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덤스는 체크인을 한 뒤에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서 서성거리다가 한 시간 뒤 갑자기 모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 애덤스는 모텔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나 보네요. 더욱더 이상한 건 사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덤스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요. 그의 이마에서 무기에 의해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 그리고 조사 결과 결정적 차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복부에 있는 강한 충격이면 엄청난 주먹 같은 걸로 맞았다든지. 어쨌든 자살이 아닌 타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애덤스의 시신 주변에 약 460만 원 상당의 독일, 캐나다, 미국 지폐들이 흩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애덤스의 손에서 살인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한 우를 발견. DNA 검사를 했지만 범인은 특정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과연 애덤스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친 걸까요? 대체 범인은 왜 그를 살해한 걸까요?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부,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오,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그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진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목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